본능 사이의 분화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또 다른 주제를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라고 부르는 정신장치의 기능 방식에 대한 주제이다. 프로이트는 1차 과정이란 정신장치가 기능하는 방식이 원천적이거나 1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었다. 원본능은 일생 동안 1차 과정에 따라서 기능하며 생의 초기 동안에는 자아의 조직화가 미성숙하며 자아는 그 기능에 있어서 최근에야 작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아직 원본능과 매우 유사하며 자아 역시 1차 과정에 따라 기능하는 상태이다. 반면에 2차 과정은 생의 초기 동안 점차적이고 진보적으로 발달하며 비교적 성숙된 자아 활동의 특징을 이룬다.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란 용어는 각기 정신분석학적인 문헌에서 연관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가지 현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1차 과정이란 용어는 자아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에게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성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충동에너지가 원본능과 미성숙한 자아로부터 이동되고 방출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2차 과정은 성숙된 자아의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지칭하거나 또는 성숙된 자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에너지의 억압과 유통의 과정을 지칭한다. 두 가지 사고 형태는 중요한 인상적인 의미가 있으며 비교적 연구되기 쉽다. 그러나 정신에너지를 다루고 방출하는 두 가지 방식은 우리의 이론에서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정신에너지에 관한 우리 모든 우리의 가설과 마찬가지로 검증되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보면 1차 과정, 1차 사고 과정, 2차 사고 과정 이런 primary process, secondary proc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primary thinking process, secondary thinking process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떠면 1차적인 사고 과정과 2차적인 사고 과정은 프로이트의 원래 이론대로 하면 우리는 원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원본능이라고 하는 이두의 세계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태어날 때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이두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이두로부터 이고가 분리되어 나왔다. 그래서 이고와 이두가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A differentiation of the ego라는 이고와 우리가 분리 개별화 과정을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실제 아이들이 어머니와 분리 개별화 과정을 가는 것은 생애 첫애 지나서부터 둘째 해부터 분리 개별화의 움직임들이 생겨나서 심리적으로는 30개월이나 36개월쯤 되면은 독립된 인격으로 이름 분리 개별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 본다면 이고하고 이드는 어떤 면에 우리가 태어난 대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드란 말. 그 속에서 이고가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드로부터 이고가 발생해서 이고가 성장하는 과정이 이 디퍼렌시에이션이죠. 여기서부터 이것 자체도 하나의 또 분리 과정이죠. 우리가 보통 임상 속에서 아이의 발달 심리에서 바라보는 측면, 일반적으로 보는 쪽, 마그네 말레가 봤던 그런 관찰과 달리 이고가 이드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드의 세계에서는 thinking 방식이 primary thinking process를 이게 마치 꿈을 꿀 때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 같다는 여기서는 합리적인 세계가 아닌 비합리의 세계. 그러니까 앞과 뒤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이런 세계죠. 그러니까 어쩌면 분별이 있기 이전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너와 내가 특별히 다르지 않고 내가 너일 수도 있고 당신이 나일 수도 있고 그 시작은 시작과 끝이 다른 게 아니고 끝이 시작이기도 하고 시작이 끝이기도 하고 과거가 현재이기도 하고 현재가 미래이기도 한 이런 어떤 thinking process가 일어나는 이게 1차적인 프로세스라고 그 합리적이가 논리성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secondary process는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고가 성숙한 이고가 사용하는 사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는 어때 이도와 이고가 처음에 하나에서 분리되어 나오니까 이 중간 지점이 있겠죠. 이드와 이고가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고 이고 이드가 썼던 방식과 이고가 쓰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영역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 이드의 세계가 이고가 생겨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드의 사고방식은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고가 생겨나면서 합리적인 사고방식, secondary thinking process, 2차적인 사고과정이 생겨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1차적인 사고과정이 완전히 묻히는 거고 이게 무용지물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더 가면서 성인에게도 있는 1차적인 thinking process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성찰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1차적,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1차 과정 자체가 우리가 무시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2차 과정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도 1차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것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인가 이런 타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1차 과정 또는 2차 과정이라고 말할 때 정신에너지의 운영에서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차 과정에 대해서는 충동에너지와 관련된 앞서의 이론적 설명에 따라 보다 간단하게 그 기본적인 특성이 기술되어질 수 있다. 1차 과정과 연관되는 충동, 부착은 대단히 가변적인 것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착의 유동성이 1차 과정의 현저한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1. 본본능과 미성숙한 자아의 특징인 적극적인 충동, 즉 부착의 방출 경향. 2. 충족이 차단되거나 접근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래의 방출 대상이나 방법으로부터 부착이 쉽게 이동되고 그 대신 유사한 방법이나 약간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도 방출되어질 수 있는 경향. 즉각적인 만족이나 즉각적인 부착의 방출 경향으로 기술될 수 있는 첫 번째 1차 과정 특징은 자아 기능이 아직 미성숙한 기간인 유아기와 아동기에 명백히 현저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자만심이 허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후기의 성인 생활에서도 빈번한 일이며 정신분석적 방법에 의한 무의식적 정신과정들, 특히 원본능이라고 부르는 과정들의 연구에서 즉각적인 부착의 방출 경향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원본능의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원본능이라는 말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고 부착이라는 말은 커텍시스를 이렇게 커텍시스라는 말을 부착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부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소화하기 쉽지 않죠. 커텍시스는 공격적 에너지와 성애적 에너지, 이 두 가지, 섹슈얼 에너지와 그리고 어그레시브 에너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커텍시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 에너지 이론이에요. 이 에너지가 어디에 부착되느냐, 그 어디에 투자되느냐, 어떤 인베스먼트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나, 인베스먼트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부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컨텍스 자체를 부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우니까, 컨텍시스가, 그러니까, 합쳐서 보면 이게 심리적인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이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딘가에 부착되는 이 현상을 관찰해서 아예 이 심리적인 에너지 자체를 부착이라고 그냥 지금 우리말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징, 즉 어떤 충동 방출의 방법이 다른 방법과 쉽게 대치되는 경향성은 아마도 몇 가지 간단한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한 예로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우유병을 만질 수 없을 때 그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빠는 유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빨고자 하는 충동이나 욕구와 연관되는 충동 에너지의 부착은 원래는 즉 최초로는 젖가슴이나 우유병의 정신적 대표물에 대한 것이었다. 유동적인 부착 상태에 따라 만약 젖가슴이나 우유병이 제공되어 질수 없어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도 빨수 없어서 충동 방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접근될 수 있는 유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이 이동되며 유아는 손가락을 대신 빨게 되고 이 대상에 대해 부착의 방출이 일어나게 된다. 다음 사례는 진흙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의 경우이다. 대변을 가지고 노는 것이 금지되어서 더 이상 이 놀이가 어린이에게 방출의 방법이 되지 못하면 대변의 정신적 대표물에 향하는 유동적인 부착으로 인해 어린이는 부착을 진흙에다 옮기고 진흙을 대신 가지고 노는 행위에 따라 부착을 방출하여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와 동일한 사례로서 어머니에 대해 화가 난 어린아이가 그의 어린 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며 또는 낮 동안에 상사에게 감히 그의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경험하죠. 직장에서 힘들었으면 와서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집안을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 1차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이동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꼭 1차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면이 커택시스가 유동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대상으로 옮겨 붙을 수도 있고 다른 방출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 어떤 공격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을 다른 대체물을 통해서 이 커택시스가 방출되고 다른 상황 속에서 이런 디스차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은 이 텐션이 생기면 이 텐션이 방출해야 만족이 있는데 이게 방출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지연시키고 있다면 이게 2차 과정이에요. 즉각 방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1차 과정이죠. 그런데 이걸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 건 어른스러워서 좀 참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안전한 곳에 오면 엉뚱한 대상에다가 이게 방출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에게 대들었다가는 쫓겨나니까 상사에게 대들지 못하다가 집에 오거나 또 다른 어떤 모임에 가거나 해서 자기보다 취약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공격성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방출하지 못하고 있는 공격성이 엉뚱한 대상에게 이렇게 방출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2차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매우 다른 사태가 발견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착된 에너지 방출을 연기하는 능력 또는 잠재력이다. 즉, 환경적인 상황이 가장 적절할 때까지
방출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신인동행동정설적 설명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인간과 밀착된 자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어쨌든 방출을 지연하는 능력은 2차 과정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또 다른 2차 과정의 본질적인 특징은 1차 과정의 경우보다 훨씬 확고하게 특정한 방출 대상이나 방법에 부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첫 번째 특징인 방출 지연의 능력의 경우에서와 같이 1차 과정과 2차 과정 사이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양적인 것이다. 또한 1차 과정으로부터 2차 과정으로의 이동은 역사적으로 특정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추정해 보거나 또는 기술적으로 특정 개인의 정신기능을 조사하여 1차 과정과 2차 과정 사이의 경계를 지으려고 시도하거나 간에 모두 점진적인 이동으로 밝혀진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이러이러한 1차 과정이나 2차 과정의 흔적을 띠고 있다고 흔히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여기서 1차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2차 과정이 시작된다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1차 과정으로부터 2차 과정으로의 이동은 점진적인 것이며 이는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는 정신과정들의 분화와 성장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되죠. 아까 예를 든다면 상사에게 화가 났는데 그 상사에게 화가 났으면 상사에게 그 화난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2차 과정이죠. 그런데 그 상사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이게 이 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커텍시스가 이 부착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그 유동성이 있는 셈이죠. 그래 1차 과정적인 성격이 있지만 또 하나 보면은 원래 1차 과정에서는 어떤 긴장이 발생하거나 욕구가 생겨나면 즉시 방출하는 게 1차 과정이죠. 그런데 이때 낮에 있었는데 저녁까지 딜레이 시키고 있었다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2차 과정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1차 과정처럼 보이지만 1차 과정의 예로 들었지만 2차 과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여기에 예가 나오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는 거가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이 두 가지 특성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아마 신인 동영 동성 설적 설명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엔트로포모픽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 지점을 보면은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는 거. 2차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매우 다른 사태가 발견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착된 에너지 방출을 연기하는 능력 또는 잠재력이다. 즉 환경적인 상황이 가장 적절할 때까지 방출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확실히 이는 anthropomorphic formulation이지만 이걸 번역할 때 신인 동영 동성설적 설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인간과 밀착된 자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조금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여기서는 의인화라는 얘기예요. 엔트로포스라는 말이 사람을 얘기해요. 엔트로포스가. 그래서 엔트로포모픽 포뮬레이션이라는 표현은 의인화된 설명이라고 해요. 마치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과정에서 2차 과정에서는 에너지 방출을 연기하는 주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어떠면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조금 기다렸다가 주위 사람들이 없을 때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사랑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분에게 화를 냈다가 내가 직장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면 그 화를 참고 지연시켰다가 나중에 다른 안전한 상황에서 다른 엉뚱한 대상에게 내가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걸 지연시키는 무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고가 이렇게 지연시킨다. 그래서 근데 이고는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기관이죠. 정신장치라는 얘기. 정신장치를 이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고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의인화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고라는 것 자체가 엔트로포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원초적인 인간이 엔트로포스인데 이고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차 여기서는 스트럭처럴 띠어리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의 구조이론에 대해서 찰스 브레너가 결국 나중에 이 구조이론 자체를 포기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돼서 현대 갈등이론을 찰스 브레너가 주창을 하고 있는데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마치 잘 생각해 보시면 이고하고 이드 간에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고 슈퍼 이고가 또 이고를 공격하고 이런 표현 자체가 마치 우리 마음속 안에 세 명의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고가 지금 충동을 이 행동을 지연시킨다. 지연시킨다고 하는 지연의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슈퍼 이고가 이고의 행동을 비판한다. 그럼 슈퍼 이고가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되죠. 이드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고 하면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이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정신 세계를 구성을 하면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라는 이런 개념을 들여왔는데 이런 마음의 구조 이론, 마음의 정신 장치에 관한 이 이론 자체가 마치 사람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작은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 표현이. 그래서 아까 번역이 이상한 번역이 뭐 신인 동형 동성설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게 마치 이게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정신의 하나의 구조인데 이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마치 그게 이걸 의인화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작은 사람 세 사람이 들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이드의 여기에서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구조이론, 스트럭처럴 띠어리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이런 측면에서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이코테라피 쪽에서 이고, 이드, 슈퍼 이고를 설명할 때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부모가 있고 뭐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들을 가끔 만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게 프로이드의 이 구조 이론을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른의 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납득하기 쉽도록 오히려 더 의인화를 더 철저하게 설명해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정신분석학자도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의인화라는 주제가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작은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겨나고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고 타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표현이나 그리고 여기서 브레나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이제 정신분석을 공부하기 전에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나 게슈탈트 쪽에 이런 워크숍이나 실습을 하면 지금 이렇게 의인화된 내 안의 인격을 다루는 게 거의 핵심이다시피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역할도 할 때도 그렇고, 교류 분석의 에릭슨도 마찬가지 이걸 굉장히 강하게 이론화해서 그 안에서 어떤 게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트랜잭션 어널리시스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교리 분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이런 개념들을 의인화를 철저하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그런 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엔 한국에서 네. 학회에서의 분위기는 이런 개입들 또는 방식들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돼 있는데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교류 분석적인 어떤 입장들, 그게 굉장히 잘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게 어떤 프로이트의 아주 초창기 설명 방법인데, 찰스 브랜나가 이런 어프로치, 여기서도 간단하게 지금 의인화에 대한 것인데, 이고라는 것이 원래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아마 초창기부터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1990년대에 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이고, 이두, 슈퍼 이고라는 것을 있다고 구조를 가지고 이걸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내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받아봤다. 그러니까 지금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마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오히려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티피셜한 설명이라. 마치 이게 테크닉으로 기술적으로 우리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묘한 상황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모던 컴플리트 띠어리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됐어요. 찰스 브레너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이 구조 이론을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쩌면 이것은 찰스 브랜나니까 내려놔도 괜찮아요. 근데 찰스 브랜나의 동료들은 절대 안 된다고. 야, 그거 내려놓으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도구인데 이 도구가 지나치는 의인화를 통해서 이게 잘못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도구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폐기하자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존경하긴 하지만, 우리가 찰스 브레너 당시 이렇게 해박한 식견을 존중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많은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 가장 어떤 구조 이론을 철저하게 이해한 분이 찰스 브레너인데, 이분이 자기가 평생 작업을 하다가 뭐 커밍아웃을 해요. 1990년대에. 내가 이걸 열심히 해왔는데 결국은 이게 아닌가 봐. 이산이 아닌가 봐. 나 이산 아니라고 당신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당신은 나 비난할 거지. 그래서 끝까지 망설이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내려놓고 이건 이 개념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의존하지 말고 인간의 마음을 좀 심플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프레드의 개념 중에 타이런성이라는 개념. Compromise Formation. 우리는, 최대한 욕도의 만족을 얻는데 방어를 최소화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conflict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conflict을 가지고 산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갈등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컨플릭트 속에 살게 돼 있는 갈등 속에 사는데 갈등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무모한 꿈을 꾸지 말고 갈등을 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가장 좋은 타협책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디펜스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최대한 할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임상적으로는 굉장히 파워풀한 통찰이에요. 여러분이 내담자를 만날 때 이도 이고 슈퍼 이고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사변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분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소망이 무엇인데 왜 이분은 그 소망과는 엉뚱한 소망을 억압하고 소망을 해리시켜 버리고 자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사람 노릇을 마음을 하면 살고 있는가 하는 이분의 삶의 패턴, 이분의 반복 패턴, 레피티션 컴플리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타협형성이란 건강한 타협형성을 이분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점에서 좀 전체적인 인격을 이렇게 지나치게 세분해서 마치 우리 안에 정밀한 기계를 다루듯이 그 기계를 우리가 오퍼레이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도 책을 한권 냈어요. 그 책에서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50년 동안 임상한 내용을 5개 짧은 논문으로 써요. 그러면서 그 서문에 보면은 나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해한 정신분석은 이런 내용이다. 근데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많은 동료나 후학들이 나와 좋은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분이 다른 사람 초대하는 그런 글을 그분이 92세쯤 나이에 썼던 것 같아요.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만큼 평생을 탐구하면서 살아내신 분이라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근데 이제 그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 얘기로는 아, 그분 고집세 가지고 자기 고집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 말안 듣는다고 또 이렇게 동료들은 불편해하는 사람도 얼마든 있었겠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거 슈퍼 이거 이득이 마음의 3중 구조 이론이에요. 마음의 3중 구조 이론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좌절이 왔었던 기억이 나요. 프로이트의 글이나 프로이트의 제자들의 글을 읽으면 너무 정교하게 이드이고 슈퍼이고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꼭 저런 방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까? 저게 꼭 옳을까? 그리고 그 엄청난 좌절이 오는 게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어내는데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내 마음으로는 저게 안 되는데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것 같은데 어쩌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찰스 브레이드처럼 평생 마음의 고조를 이리저리 분해해 본 사람은 이제 분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드 슈퍼 이거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분석을 했던 찰스 브레나는 나중에 가면 이제는 칼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검도로 평생 몸을 익힌 사람은 나중에 칼을 놓아도 자기를 보호해낼 수 있잖아요. 고수의 단계에 가면은 병장기가 필요 없는 단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주판 에버커스라고 그러죠. 내 다닐 때만 해도 상업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상업고등학교 학생들 따라서 나도 주판을 연습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판을 연습하면 그 당시에 국제 주산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요즘 올림픽처럼 있었던 게 주로 일본, 한국, 중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주산대회를 하는 거죠. 주산대회라는 거의 암산대회였던 것 같아요. 주판왕을 뽑는 이런 그런 대회가 컴피티션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보통 주산도 1급, 2급 하다가 몇 단이냐 이렇게 되면 주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주판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때는. 그러니까 주판이 필요 없이 머릿속에서 가감성재가 다 일어나는 동시에. 제가 체험했던 건 어느 외환 창구를 가서 환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암산을 잘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찰스 브레넨의 경지가 이미 암산왕의 경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리저리 뜯어보고 수포 이건 어떤가, 이든 어떤가, 이건 어떤가 이렇게 분해해 봐야만 조금 감이 오는 이런 상태를 넘어선 경지에 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이 양쪽을 다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심자들은 그 브레넨의 인식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드나 이고 수포 이고라는 툴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두 가지 견해를 다 존중하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이게 우리가 충분하게 임상량이 늘어나면 이제 그런 개념을 내려 찰스 브레넨가 나이 들어서 그걸 내려놨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내려놓고 얼마든지 임상을 잘할 수 있을 시기가 오겠지만 그 이전 수련 단계에서는 이런 개념을 너무 빨리 내려놓아 버리면 우리가 수련의 지장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1차 과정과 2차 과정이라는 용어는 또한 두 가지 다른 사고방식이나 사고 형태를 가리킨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1차 과정 사고는 2차 과정 사고의 경우보다 더 어릴 때 나타나며 2차 과정 사고는 자아 발달의 일부분으로서 점진적으로 발달된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이들 두 가지 사고 양상을 정의하고 기술하려 한다면 2차 과정 사고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1차 과정 사고보다 2차 과정 사고가 더 쉽게 설명된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2차 과정 사고는 우리가 내관에 의하여 그것을 알수 있는 것으로 일상적인 의식적 사고이며, 즉 주로 언어적이며, 구문 법칙과 논리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비교적 성숙된 자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고 양상이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다. 반대로 1차 과정 사고는 자아가 아직 미성숙한 아동기의 독특한 사고 양상이다. 이는 우리가 2차 과정 사고라고 부르는 친숙한 방식의 의식적 사고와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독자는 1차 과정 사고가 실제 정신증적인 마음의 기능과 대조적인 정상적인 마음의 기능에 속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차 과정 사고란 미성숙한 정상적인 자아의 독특한 사고 양상이며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성인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아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이 방점을 찍어놨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정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혹은 프라이머시 띵킹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1차 과정, 1차 사고 과정이라고 할때 마치 여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졸업해야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에게 2차 사고뿐만 아니라 1차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사고, 우리의 마음의 기능 중에 1차 사고를 다 제외해버린다면 우리가 큰 결함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여기서 이거라고 한다면 이거가 가진 어떤 프로세스는 세컨더리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계속 세컨더리 프로세스가 발달해 나가지만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자체도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정한 영역에서는 계속 이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띵킹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우리가 너무 경시하고 미성숙하다고 이렇게 단언하면
미성숙한 단계에서 아주 성숙하기 이전에 썼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시기에 썼던 사고방식이 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우리의 사고방식 하나의 큰 근간이라고 하는. 근데 이 부분을 미성숙한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지나치게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띵킹에 압도되는 것은 문제지만, 어떤 사람이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띵킹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이분은 심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조금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이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의 모든 예술 활동과 모든 종교 활동이 이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띵킹을 지금 없애버리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술과 종교, 이런 아주 우리의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머추어 띵킹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걸 경시하고 합리적인 사고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우리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2차적인 띵킹 프로세스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균형을 잃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여요. 1차 과정 사고에 대한 설명은 흔히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강한 인상을 주는 1차 과정 사고 특징부터 설명해 보기로 하자. 1차 과정 사고는 부정어, 조건절 또는 한정적인 접속사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진술될 때 그것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의미인지, 또는 그것이 조건적이거나 기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지는 오로지 문맥에 따라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정반대의 말들이 서로 함께 나타나기도 하며 서로 모순되는 생각들이 평화롭게 공존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사고가 전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어렵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 전에 사고 양상으로서의 1차 과정을 보다 충분하게 기술하여 보자. 1차 과정 사고에서는 암시나 추정에 의한 설명이 빈번하며 어떤 사물이나 기억, 생각의 일부분이 전체를 나타나는 데 사용되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또한 몇 가지 다른 생각들이 하나의 사고나 이미지에 의해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실제 1차 과정 사고는 언어적 설명이 2차 과정 사고에서와 같이 완전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단어나 짤막한 말 또는 완전한 문장의 말 대신 시각적 감각이나 다른 감각적 인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첨부될 마지막 특징은 1차 과정 사고에서는 시간에 대한 지각 또는 시간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차 과정 사고 속에는 이전이나 이후, 지금이나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과 같은 지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어린아이들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에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뿐만이 아니고 세컨더리 프로세스까지 다 충분하게 가진 분들이 어떤 예술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하면서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일어나죠, 얼마든지.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면, 신라의 의상대사께서 지으신 법성계에 나오는 귀절이 있는데, 무량원겁 즉 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이런 개송의 내용이 나와요. 그 무량원겁이라고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세월이죠. 이게 하나의 생각이다.
그또 하나는 일념 즉시 무리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잠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찰나가 무리한 겁니다. 영원한 시간을 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게 프라이머리 씽킹 프로세스죠. 지금 이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고, 영원이 결국 이 찰나하고 맞닿아 있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영역에 들어가면 이건 세컨더리 프로세스,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 그 합리적인 방식 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미성숙한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고방식, 또 어떤 다른 구절을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어시, 뭐 이런 얘기다. 하나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개념. 이건 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이분법은 대부분 이 합리적인 사고방식, 세컨더리 띵킹 플러스 라지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세계를 얘기하죠. 그리고 시작과 끝은 항상 분명하게 다른 것이고, 이곳과 저곳은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고방식들은 어쩌면 우리가 아주 초기에 유아 시절에 가졌던 사고방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thinking process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기 이전의 상태에는, 어쩌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그 상태에서는 이분법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발달 이론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근원적인 어떤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1차적인 thinking process, 2차적인 thinking process 중에 특히 1차적인 thinking process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이거나 꿈속에 있는 것이거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사고 과정이라고만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속에 있는 우리 이게 사물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어쩌면 참으로 성숙해지려면 이 2차적인 사고 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할수 있겠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1차 사고, 과정 사고가 그 브레너가 이야기한 특징들을 쭉 읽다 보니까 마치 선문답 할때 그렇죠. 그 화두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데좀 심취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왜 저 순간에 저런 질문을 했고 왜 대답은 저렇게 나올까를 아무리 고민해도 논리적인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는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 그게 이 용어로 설명하자면 1차 사고 과정이었으니까 당연히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수 없는 영역이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른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침이 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2차적인 사고 과정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어쩌면 이해된 그 2차적인 사고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2차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적인 사고방식만, 2차적인 thinking process, secondary process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rimary thinking process를 유아적인 것이나 비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서구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immature라고 하기보다는 베이직 띵킹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베이직이거나 펀더멘탈 띵킹 프로세스고 세컨더리 프로세스 자체는 그것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오히려 정말 2차적인 것이고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 이게 베이직이고 펀더멘탈이고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불가에서도 그걸 그런 1차 사고 과정을 추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1차 사고 과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영역을 봤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서구 분들은 이 합리론에 너무 경도돼 있어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이분들의 사고 과정 속에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1차 과정 사고가 심각한 정신장애의 여러 경우에 뚜렷하다는 점이 사실이고 보면 이 사고는 환자들이 드러내는 증상의 원인이 될 정도로 뚜렷한 정신생활의 일부분일 수 있다. 이는 뇌의 중독성이나 기질적 장애와 연관되는 여러 선망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증, 조울장애와 같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한 심각한 정신장애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1차 과정 사고는 그 자체가 병적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정상적인 것은 1차 과정 사고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2차 과정 사고가 상대적으로 결여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사고가 성인 생활에서 일어날 때 비정상적인 것은 1차 과정이 지배적이고 독점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경우이다. 1차 과정 사고가 우리에게 던져준 이상하다는 첫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논의는 1차 과정 사고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간 지각이 결여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지적인 발달에 대해 알려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 지어 보겠다. 어린아이가 시간 지각을 발달시키고 그가 여기 그리고 지금 이외의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1차 과정 사고 특징은 초기 아동기의 일반적 특징이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나타내는 경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점이 사실이다. 이 방식 역시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어린이가 사고하는 방식이다. 앞서 기술된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문장 구성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이야기의 문맥과 몸짓, 얼굴 표정, 이야기하는 사람의 억양에 따라 많은 의미가 전달되는 회화체 언어보다는 문장체 언어에서 한정적인 접속사의 사용과 부정적인 조건어의 사용이 훨씬 더 일반적이다. 더욱이 말하는 방식이 보다 일상회화적이며 비공식적일수록, 그리고 문법적 어구 배열이 간단할수록, 마치 문맥에서 단어들이 제거되어 버린 경우와 같이 단어들 자체가 훨씬 더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이를 말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표현했는가, 아니면 농담식이나 냉소적인 비판으로 표현했는가에 따라 매우 다른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실제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 경우라면, 즉, 말하는 사람이 빈정거린 경우라면, 위대하다는 말은 사전에서 제시되는 정의와는 정반대의 뜻을 나타낸다. 정반대의 말에 의한 이와 같은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1차 과정 사고의 특징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것으로 밝혀진다. 실제 이는 매우 흔한 일로서 우리가 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그 빈번함을 거의 깨닫지 못할 정도이다. 이와 비슷하게 전체에 의한 부분의 표현이나 그 반대의 표현,
또는 유추나 암시에 의한 표현은 신문학에서 진지하게 추구되는 사고방식이며, 또한 농담과 언어와 같은 보다 덜 진지한 정신적 산물에서도 빈번한 것으로 발견된다. 비언어적 방식에 의한 생각의 표현조차도 매우 빈번하게 우리의 의식적인 생활에 살며시 다가온다. 우리는 그림이 말이 할수 있는 것보다 전체 이야기 줄거리를 더잘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가운데 예술적 안목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줄거리를 말하려고 시도하는 진지한 그림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비평적 견해를 갖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유머스러운 만화, 풍자 그림, 광고, 삽화 등에서 이와 같은 시도가 빈번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2차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 잘났어요라고 얘기할 때그 말이 표현하는 어조나 전후 문맥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죠.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얘기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당신 훌륭합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것을 특히 일상 대화에서 많은 경우에 어떤 추가록 같은 것을 보면은 거기 많은 글들이 쓰여 있는데 그 말이 잘 이해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언어로 써놓으면 그 어떤 의중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문맥은 나오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구어를 글로 바꿔놓으면 그 말의 뜻을 다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수없이 많은 뉘앙스가 다 다른데. 그 합리적인 기준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작품 하나를 봤는데 이걸 보고 다 비평을 하는데 각자의 스토리가 다 다르죠. 동일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여기서 동일한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건이 속에서는 교류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관람하는 사람과 이 작품 간에 어떤 그 속에는 어떤 이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의 무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고 내 무의식이 만나면서 교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속에. 그래서 각자가 가진 무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내용이 각각 다른 거죠.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특히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는 분들은 세상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 2차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는 굉장히 발달해서 이분들은 학교 성적도 좋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가는데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모션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프라이머시 띵킹 프로세스가 많잖아. 합리적인 것이 아니거든. A라고 얘기했는데 A-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각각 다양하고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데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전혀 패러닥스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과 교류하는 이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저분은 지금 무슨 생각이나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 자기의 논리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적 방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상대를 엮어내려고 하는데 그 상대는 합리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가득 찬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대상은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렵고 아까 우리 불가 얘기를 했는데 불가에서 수없이 많은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문자로 쓰여있기 때문에 이 문자만 가지고 체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읽히느냐는 너무도 다양하게 읽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 컴포넌트만 읽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 문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내는데 글자로 어떻게 마음을 다 표현해낼 수 있냐. 그래서 참으로 깊이 무엇을 이해하는데 합리적인 툴, 우리가 보통 문자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문자는 그냥 상징이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상징이라는,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심볼은 상징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달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계속 공부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차 사고방식, 2차 사고방식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의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런 지점을 만나게 되겠죠. 말하자면 불교의 내에서도 선종과 교종이 있다고 한다면 선종과 교종이 서로를 품으면서 발전하는 건 좋은데 선종 입장에서는 그 경선은 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나는 그냥 직접 깨치겠다고만 Prime thinking process만 가지고 득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분들이 각자 그 Prime thinking process에 깨친 것이 정말 다른 분이 봐도 믿을 만한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어느 영역에서나 지금 함께 있겠죠. 어느 분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쪽을 통해서 깨침을 얻는 분, 어떤 분은 그냥 수행을 통해서 얻는 분, 이제 이런 것인데 이걸 어떤 관계를 정립하느냐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이두 가지 thinking process가 어느 하나를 온전하게 버려버리면 큰 사고가 날수 있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이두 가지가 균형이 있게 발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된 띵킹 프로세스가 사라져버리고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가 사라지고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만 있는 사람들은 분열증 환자들에게서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두 가지가 필요한데 또 어떤 분은 지나치게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에 매료돼서 아니면 그 방식으로밖에 현실을 이해할 수 없는 분도 있겠죠. 어떻게 그건 강요된 것일지도 모르죠.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인 접근보다는 지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이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지적 활동은 굉장히 활발해서 그쪽에서 많은 업적을 내는데 어떤 primary thinking process나 emotional communication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는 경우에는 이분들은 전체적인 삶 자체가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예들은 우리가 처음 생각하였듯이 1차 과정 사고 특징이 성인 생활의 의식적 사고와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일생을 통하여 명백히 지속되며 부차적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계속한다. 이에 더하여 뒷장들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자아는 아동기의 특징인 미성숙한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보존하고 있다. 이는 특히 술이 곁들여지거나 곁들여지지 않은 어른들의 놀이, 농담, 오락에서 분명하다. 이는 또한 잠자는 동안 꿈속에서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낮 동안의 백일몽 속에서도 일어난다. 이 모든 사례에서 명백해지는 점은 앞서 우리가 말했듯이 정상적으로 성인 생활에서 지배적인 사고 양상인 2차 과정 사고와 비교하여 1차 과정 사고의 중요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1차 과정을 프라이머리 프로세스를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일생을 통하여 지속되지만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있죠. 거기서 원문을 조금 보면 이와 같은 모든 예들은 우리가 처음 생각하였듯이 1차 과정 사고 특징이 성인 생활의 의식적 사고와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1차 과정 사고는 일생을 통하여 명백히 지속되며 부차적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계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문에서는 They obviously persist throughout life and continue to play a rather considerable role, though a subordinate one. 그래서 1차 사고 과정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까지 프로이드의 견해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이분의 일상 삶 안에 정서적인 생활, 이모셔널한 라이프 속에 1차적인 사고방식은 끊임없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술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영성가들의 삶 속에 1차적인 사고방식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자체를 계속해서 성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버니 두원이다. 그렇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서구적인 사고방식이죠. 서버니 두원이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가 끊임없이 1차 사고과정과 2차 사고과정 얘기를 하지만 프로이드의 어떤 서구적인 견해, 어떤 프레지디스가 이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1차 과정도 중요하게 계속 역할을 하지만 2차 과정에 종속적인 것이어야 된다 하는 사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부차적인 것이긴 하지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이 견해는 어떤 전반적인 서구인의 견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subordinate role이라는 그러니까 1차 사고 과정은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관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성숙한 사람은 1차 사고 과정보다는 2차 과정 사고 과정이 더 발달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완 선생님 어떻게 느끼세요? 1차 사고 과정 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뭐랄까, 특징 중에 바로 충족하려고 하는, 지연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충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특성? 그거는, 뭐랄까, 2차 사고 과정이 성숙된 사람이라면 2차 사고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2차 사고 과정이 좀, 좀더 본질적인 느낌이 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상에서 치면 알아차리는 그 자아의 기능이
이게 2차적 기능이라고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그 기능을, 2차적 기능은 그 1차 과정을 알아차리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1차, 2차를 떠나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뭐, 경계를 짓냐에 따라서, 이게, 그 기능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건 서구의 개념이니까. 뭐, 서구에서도 제가 보니까 뭐 멘탈라이징이나 메타인지의 기능?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1차 과정인지 2차 과정인지,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만약 1차 과정에 이것이 배제되어 있다면, 1차 과정과 함께 꼭 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 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방점을 찍어버리면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2차 과정 사고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갈때 잘못하면 정서적인 영역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과 또 지나치게 합리적인 사고 중심이다 보면 예술이나 영성이 설 자리들이 점점 좁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들수 있겠죠. 합리적이 아닌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마치 합리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속에서 배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어떠면 서구적인 사고방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게 아주 근원적으로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 속에서 좋은 엄마, 나쁜 엄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 분별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는 이 분별 이전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성숙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동양의 영성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 이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세계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세계보다 더 성숙한 세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를 미성숙한 세계인 부분이 있어요. 아직 성숙하기 이전의 단계도 있지만 그 1차적인 사고방식 중에 아까 얘기대로 모든 것을 이미디엇 그래티피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그런 사고방식, 프라이머리 띵킹 속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까지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제어할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어떤 면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떤 면이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 중에 그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엔 가졌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난또 중요한 어떤 시와 시간과 공간을 통째로 볼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미성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성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프라이머리 띵킹 프로세스를 좀 넓게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계와 아니면 저 우주 속에 있는 세계를 내 하나의 세계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나 나의 태어나기 이전에 시기와 지금과 그리고 영원한 영겁의 세계를 하나로 지금 사유해낼 수 있는 이 순간의 능력. 그래서 미래와 현재와 현재 과거가 다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이거 나눠질 수도 있고 이런 플렉서블한 사고방식들은 하려면 이 프라이머시 띵킹 프로세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공안을 깨친다고 하는 것은 공안의 세계에서 타파하고자 하는 게이
세컨더리 띵킹 프로세스가 아닐까? 잘은 모르지만 이 합리성을 뛰어넘지 않고는 어떤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혹시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 서구에서 추구하는 합리성은 어떤 분별을 중심으로 이분법의 세계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어떤 사고의 큰틀 속에서는 이 통합적인 세계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나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머리 씽킹 프로세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나도 퇴행돼 가지고 리그레션 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1차 사고, 2차 사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임상 상황 속에서 특히 정신분석의 어떤 개념들 속에 이 프라이머리 씽킹 프로세스와 세컨더리 씽킹 프로세스가 녹아 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짧지만 사실은 이 속에 프로이트의 에너지 이론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논문들을 잘 소화를 해서 차스 브레나가 아주 평이하게 아주 쉬운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많은 논문들이 그 배경에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쉽지 않은 개념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속도가 늦는데 어떤 이 책을 깊이 읽고 끝내겠다는 생각 하시지 말고 이번 여름 동안에 충분히 읽고 그 남은 것들은 또 우리가 겨울에 읽든 또 다른 기회를 하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속에 녹아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체화하는 과정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만 가지고는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어떤 것을 부로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느꼈던 거 잠깐 나누는 시간 갖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개론서 이런 데서 설명한 데서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소제목 붙여서 구조이론 그 다음에 방어기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간략한 정의 내리고 넘어가고 이랬던 차원에서 브레너는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뭔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고, 그게 거부감이 전혀 안 들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자아에 대해서 쭉 자아의 기능이라 그럴까 하는데, 처음은 동일시라는 부분을 좀더더 생각해 보게 됐고, 아, 어쩌면 나라고 하는 내가 정말 고유의 뭔가 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다시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 상담에 계속 나오는 주제의 결국 아상이 예. 공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프로이트가 하고 있는 거죠. 아이덴티케이션 얘기는. 동일시로서 자아가 지금도 계속 확충돼 나오고 확장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밖에서 계속 가져온 것을 안으로 넣어서 내 걸로 지금 내 뭔가, 걸로 하고 있는데 원래 나는 없다는 소리잖아요. 예, 원래는 뭐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자아란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바라보게 되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다음 오늘 방금 한 1차 과정, 2차 과정도 아주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수준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까지 연결시켜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아, 1차 과정. 이게 내 삶에서 또 어떤 그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1차 과정을 비중이 작다는 생각이 논리적이고 말이 좀 돼야 되고 제 삶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좀 말하는 데 뭔가 주제도 없고 뭐 이렇게 문장도 잘안 맞고 흔들반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속으로 약간 비난해 하는 스타일 그렇죠. 음미에서 이야기를 하지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언어를 쓸 때. 근데 이게 어쩌면 1차 과정을 굉장히 막고 있겠다. 그렇죠. 그 자연스러운 나의 발현을 지금 내가 막고 있는 부분 꽤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아 이거 1차 과정을 좀 허용이라 그럴까? 그렇죠. 좀 말이 안 돼도 괜찮은 것을 내 자신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을 다시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 저 중요한 어떤 통찰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수용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나 혼자는 말이 되는 것만 가지고 살겠다고 한다면 내 세계는 계속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의실을 통해서 내거 아닌 걸로 잔뜩 가져와 놓고도 또 그걸 또 뭔가 말이 되게 억지로 막 해나가는 그 나의 어떤 일면을 좀 오늘 보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이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불가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다고 그것을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게 그것을 본다고 한, 그 이후에 어떤 지혜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상에 집착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다 내 편견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내가 공하다는 것을 봐야 세상을 담아낼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떠면은. 내가 내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세상을 내가 수용해낼 수 없게 되겠죠. 쉽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면 이게 단순한 정신분석적인 얘기처럼 단순한 우리 정신분석으로 얘기도 하지만 정신분석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지적인 삶, 영성적인 삶, 예술적인 삶, 정서적인 삶,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이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어떤 편향된 이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어떤 좁은 마음만을 내 마음으로 받아, 내 마음에, 마음을 계속 좁혀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냥 조그마한 사발 하나로 나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내 마음이 운동장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퇴행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요새 있나 봐요. 예, 아, 생각이고요. 조이님도 지금 나눌 시간을 드릴게요, 좀. 네, 수고 많으셨고요. 김정환 선생님, 오늘도.